이진아 씨는 3년 전부터 왼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 망막에 물이 찼기 때문입니다. 10차례 가까운 주사 치료도 소용없자 레이저 시술을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. 약으로 전혀 치료가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의뢰서를 써줘서 서울로 오게 된 거였어요. 하지만 이게 독이 됐습니다. 의사가 아픈 왼쪽 눈 대신 멀쩡한 오른쪽 눈에 레이저를 쏜 겁니다.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.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했었으니까 저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오른쪽 눈을 가리는가 보다. 레이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. 의사는 뒤늦게 잘못된 걸 확인하고 왼쪽 눈도 시술했습니다. 1.0이던 오른쪽 눈 시력은 0.7까지 떨어졌습니다. 색깔 구분도 어렵습니다.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맞다는 확인서는 써줬습니다. 하지만 2, 3주 뒤면 괜찮아질 거란 말만 반복했습니다. 위자료 2배가 넘는 시술비와 추가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변호사에게 원내 이제 자문 받아서 저희가 위자료 5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관련사항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렸고요.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JTBC 이한주입니다.